헬멧을 쓴 남성이 택배 상자를 집어들더니 옷 속으로 집어넣으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조금 전 피자를 배달하려 피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왔던 배달 기사입니다. 피자 배달을 하다가 택배 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2시 반쯤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한 빌라에서 7만 원 상당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피자 배달을 마치고 그 옆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인 B씨가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CCTV에 A씨 범행 내용이 포착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인 뒤에 음식값을 환불하는 일부 고객들의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이 자영업자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1일 손님의 거짓말에 속아서 음식값을 모두 환불해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가게 내부 CCTV 영상에는 이 손님이 일행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음식 그릇에 넣은 뒤 직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상황을 전해 듣고 미심쩍은 생각이 든 A씨는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손님들의 자작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매장에서는 CCTV라도 볼 수 있지만 배달 음식은 시비를 가리기에 한계가 있는데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불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속 편하다라는 이 자조 섞인 반응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돼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또 이로 인해 부당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강요 공갈죄가 업무 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사찰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지며 대웅전 한계동을 비롯해 법당한 물품 등을 태우고 새벽 4시 가까이 돼서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법당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TV를 통해 한 남성이 불을 지르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엔 한 남성이 흰 통을 들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거제시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오크린 마지막 검색어는 남의 회사 주차장에 쓰레기 버린 빌런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의 사무실 주차장에 쓰레기 버리고 가버리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가 공개한 CCTV에는 저녁 7시쯤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 한 대가 찍혔는데요. 차주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문을 열고 쓰레기를 투척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신고 있던 양말까지 벗어 던졌습니다. 문제의 차량이 들어오기 전 주차장 바닥은 깨끗한 상태였는데요. A씨는 차가 지나가자 자리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며 기분 좋은 아침에 쓰레기 치우면서 기분이 다운돼 버렸다고 분노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적발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CCTV가 오래돼 번호 식별이 안 됐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쓰레기와 함께 양심도 내다버렸네요. 투기범 집에 똑같이 해줘야 속이 시원할 듯. 영수증 같은 거 찾아서 신고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